오늘 이슈는 수능 4교시 캠퍼스 갈등입니다. 지난주 수능 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답안지를 수정하다가 실수하는 바람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습니다. 수능 4교시에서는 한국사랑 탐구 영역 2개, 그러니까 총 3과목을 한꺼번에 보는데요. 이 시험 순서를 지키지 않고 한국사 시간에 탐구 영역을 풀거나 탐구 영역 시간에 한국사 답안을 수정하거나 이러면은 부정행위로 처리가 됩니다. 문제는 과목은 여러 개인데 답안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세 과목의 답을 답안지 하나에 같이 적다 보니까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학생은요, 탐구 선택 과목 8번 문제를 고치려다가 실수로 한국사 8번을 수정했어요. 바로 감독관에게 실수를 밝혔고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끝까지 잘 마쳤지만 결국 부정행위자로 분류돼서 전 과목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전체 부정행위의 거의 절반이 4교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답안지를 분리하면 될 일이지만 채점이 오래 걸려서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고의도 아니고 단순 실수 때문에 부정행위자가 된 수험생들,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홍콩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대가 항전 중인 이공대를 진압하면서 이틀 사이에만 400여 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전 세계가 홍콩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캠퍼스에 현수막과 벽보를 설치하면서 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훼손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인신공격성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중국 유학생들이 한 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한국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대치하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제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갈등을 막겠다라는 이유로 외부단체의 대자보를 모두 철거해버렸어요. 홍콩 시위에 관해서 모든 사람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